청와대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수석에 임명하면서 경제정책 입안의 중심축을 전격적으로 물갈이한 건데요. 집권 3년 차를 맞았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 수출 등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강성 중의 강성,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경제사령탑을 맡으면서 기업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된다, 긍정적 평가는 1번, 그리고 우려가 더 크다, 부정적 평가는 2번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참 김상조 정책실장 또 이호승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라인이 좀 사실 깜짝 교체가 됐습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 저는 61점을. 61점이요? 아까 보니까 우려가 기대가 1점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네. 60점이 그 꽈락이냐 아니냐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우려가 네네.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일단 1%의 아까 말했듯이 1번 기대라고 네. 하듯이 네. 1%의 기대를 가지고 61점으로 아, 그래서 그렇게 61점.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몇 점 네. 정도 주실까요? 저는 82점을 82점. 주겠습니다. 오, 좋네요. 예. 네. 김상조 실장 네.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이라든가 정책의 일관성 또 경제에 대해서 뭐 보는 시각이라든가 개혁에 대한 그런 시각들 그리고 또 기업과 소통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뭐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도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점수를 후하게 주기는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동안의 좋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기로에서 좋은 정책을 펴서 네.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82점 줘봤습니다. 네. 두 분 점수 차이가 상당한데 이제 후한 점수를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김상조 실장 그리고 이호승 수석 이력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두 사람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네. 1962년생 김상조 실장은요. 그리고 경북 구미태생인데요. 네. 그동안에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서 재직하다가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역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의 갑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측면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큰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이해를 갖고 있다라고 네. 판단할 수 있고요. 예. 이호승 수석의 경우는 역시 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실장 그리고 또 정책조정실장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관료로서의 네. 그런 능력을 가져왔고요. IMF 국제통화기금 근무도 있고요. 또 조지아 대학교에서 또 석사를 받을 정도로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팀이 과연 현재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상당한 위기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삽질 다시 말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강바닥에 우리나라의 예산을 다 뭐 퍼붓는 그런 방송이 됐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정유라 사건 보듯이 대기업을 사실상 정경련을 통해서 동원하는 그런 동원 경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 경제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성과는 네.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역할을 잘 해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소장님은 61점 주셨는데 1점은 사실 뭐 이미 일어난 인사에 대한 그래도 기대를 가져야 되니까 네. 우리가 뭐 인사를 계속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니까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1점이라면 60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쉬움과 좀 실망, 우려 이런 부분일 것 같거든요. 60점을 주시게 된 어떤 근거가 뭘까요? 사실 제가 그 깜짝 놀랐어요. 인사 자체도 너무 전격적이었지만 네. 대상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헌병대장을 중요한 전투에서 사령관을 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 공정거래위원장이었어요. 예. 군대 갔다 와 분들은 알겠지만 헌병의 존재가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예. 만약에 헌병이 진두지휘해가지고 전진하자 그러면은 헌병을 믿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우려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지휘관이라고 하는 건 신뢰가 중요하고 그쵸. 팀워크가 중요한데 네. 전투를 하는 기업들의 저승사자이고 저격수였던 사람이 전진하자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신뢰를 가지고 전전할 수 있을까요? 선뜻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죠.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60점을 드렸는데 네. 그래도 이분이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또 첫 일성이 병참노릇을 하겠다,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작은 희망과 기대를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경제가 망가지면은 그 나라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어떻게든지 좋아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약간 미심쩍어도 어찌됐든 그 응원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그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봤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과연 기대와 우려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문자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1502님은 우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1번이라고 잘못 올려주셨습니다. 자, 우려는 2번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1번인데 네. 경제 실책이 드러났는데도 김상조 기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갈 길 간다라는 청와대 고집 인선이다 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1번은 1번 답변 주신 분인데요. 3469님 기대된다. 모두가 잘해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라고 또 밝은 미래를 좀 약속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7292님은 1번도 2번도 아닌 그냥 0점.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도 기대는 금물이다. 라고 나름 우려의 또 시선에 가까운 그렇죠. 의견을 주신 거네요. 예. 그리고 4365님 제 눈엔 자꾸 기대하는 문자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경제팀 기대라고 또 기대 섞인 발언을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174님은 이번 우려 시장과 기업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문자 샵 3698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 전격적인 인사 개편이 나왔을 때 자한당에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딱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인사교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방어카드로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을 겁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또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지나서 이제 뭔가 새로운 흐름을 다시 모색할 때가 됐고요. 네. 그동안에 세 가지 구호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네. 세 가지의 구호 속에서 일부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걱정 어린 시선 보여주시는데요. 네. 저는 청와대 정부 이 부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들 잘 새기고 네. 지금의 기조에서 만일의 경우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거 언제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갑질 문제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지금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부의 편중화 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 우리 영화 기생충도 보지 않았습니까? 칸네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형태. 지금 90% 이상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사실은 뿌리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틀은 뭐냐? 바로 사회적 양극화를 축소시키고 또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저는 청문회보다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 다 여야 머리 모아서 같이 한번 이런 경제 위기 상황,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네. 또 어렵고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거기에 크게 개의치 말고 네. 야당과 함께 회의도 하고 또 논의도 하면서 문제점이 네. 있다면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더 해나가는 것. 지금 이것이 우리 경제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어찌 보면 문책 대상이 없어진 셈이니까 이게 경제청문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경제청문회를 문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예, 예. 경제청문회는 예산 편성을 추경을 위해서 경제를 우리가 진단해보자. 그리고 지금 처방이 맞는지 진단과 함께 처방이 맞는지를 알아보자라고 네네. 하는 의미에서 경제적 청문회를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김수현 실장이 나오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처방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실장이 오는 게 맞죠. 아. 그래서 경제청문회 자체가 의미 있으려고 하면 두 분이 다 나와가지고 네. 야당과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지금 방향이 추경에서 하는 그 예산 집행이 맞는지 그게 경제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경제청문회 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경제 기조가 맞느냐를 지금 판단을 해야 해요. 이건 단순히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앞으로 3년 동안의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경제청문회 그 오호를 얘기를 하기는 힘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한순간에 바뀌질 않습니다. 네. 강소기업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큰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단을 이루는 그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거대한 선단을 이루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해야지 돈을 벌어오고 그것이 흩어져가지고 국부를 이루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좀 많이 강조됐지만 이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재용도 만나겠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예. 경제수장이 이재용 만나는 게 경제수장이 경제 주체 대표격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뉴스가 되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에요. 아,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상식적인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를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은 김상조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실장 됐죠. 네. 실장께서 뭔가 진두지휘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작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급박한 전투에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 경제 검찰로 불렸던 공정위 수장을 이렇게 정책실장 자리에 앉혔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걱정들이 예. 있으실 겁니다. 원칙이 분명하고 철학도 일관된 그런 일을 해왔고요. 또 공정위원장이 된 뒤에 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징계 조치들도 있었고요. 네. 시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뭐 지표도 본다면 민원 신고도 31.8% 김상조 실장이 된 뒤에 이제 늘었다고 하고요. 전반적인 이런 공정위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승사자다, 무섭다는 역할도 있었지만 네. 그러나 그동안의 이 재벌이라든가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태, 갑질은 많이 개선될 수 있는 틀들을 만들고 있다. 네. 우리 기억하지만 뭐 삼성의 편법 병역이라든가 한진가의 여러 가지 갑질 행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경영을 해주고 또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경영을 하고 중소기업도 함께 나간다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김상조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뭐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을 억누르고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상조 위원장이 과거 참여연대 시절 또 학자 시절부터 보여줬던 틀도 그렇고요. 김상조 실장의 원래 분야가 또 무역학입니다. 네, 아시지만요. 네. 무역학이 국제 무역과 또 경제, 거시, 미시를 전체를 봐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라든가 리카도 뭐 이런 경제학자들은 다 이런 무역과 국가의 부를 늘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김상조 실장도 저는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갑질 경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네. 굉장히 아마 열심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기업들도 긴장을 해야 된다. 과거처럼 잘못된 행태, 정책실장과 이 삼성 총수가 만나는 거 경계가 되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정유라의 말을 사주기 위해서 당시의 대통령과 삼성의 총수가 만났다가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벌 총수의 만남은 일단 경계할 필요는 있다. 과거처럼 정경유착하면 안 되니까요. 대신에 정말로 대기업들이 일할 수 있고 규제를 철폐하는 일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만남의 장득, 투명한 만남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상조 실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일관된 경제는 특히 일관된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심리와 또 기업들의 이런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김상조 실장이 그런 이미지도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계속 토론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요? 예. 2590님은
겉만 번지르르게 포장만 하지 말고 실속이 있어야지 하면서 뭐 인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 이반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끝자리 4277님은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사회주의로 가는구나. 역시 같은 의견인 9337, 재벌 해체하여 사회주의 경제로 가자는 거죠. 라고 또 우려 섞인 시각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2300님은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짧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1112님은 2번 우려 섞인 시각을 표명해 주셨고 기업이 없으면 서민은 있나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7572님은 1번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탄탄한 경제 기반을 기대한다라고 또 희망 섞인 문자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자, 기대라면 1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려다라고 하면 2번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이 토론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었고 문재인 정부가 제일 강조하는 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겠다라는 건데 김상조 실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경제사령탑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체감하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말씀 두 분이 해주셨던 것처럼 재벌 개혁을 하는 건 아닌지 경제 활성화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인사가 가장 그 중요한 메시지죠. 권력자에 그렇죠. 있어서. 그런데 인사가 지금 같은 인사는 사실은 그 통치 운영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 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변화는 말. 없는 네. 인사라 말씀이죠.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원탑 뭐 김동연 그 부총리 때부터 계속 원탑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패싱 뭐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둘 다 아웃시키고 새로운 진영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그 새로운 진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정부 입장은 굉장히 낮아졌고 청와대가 더 주도하는 입장으로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실세 정책실장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조에서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신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칙과 철학이 분명한 분이에요. 그러나 경제는 원칙과 철학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공산주의를 우려하셨는데 네. 중국 같은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도 흑묘백묘이론을 얘기하면서 경제는 그야말로 실사구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사구시로 경제를 그렇게 일으켜왔는데 이 급변하는 시기에 브레이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가 마비가 되는 그런 형상이 왔어요. 그게 지표로 나타나고 저작거리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수장으로 나온 분이 너무나 원칙을 강조하는 분이고 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보면은 평생을 공정 경제를 위해서 싸웠던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냈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이 와가지고 리더로서 성장을 주도하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겁이 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인사는 메시지에 충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경질성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또 무슨 장관 기용설이 있고 또 새로 온 분은 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있고 그래서 메시지로서의 그게 굉장히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기조가 안 바뀌면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적폐 정국을 계속 끌고 나서 총선 때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 정말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때 1번을 누르고 싶어요. 기대를 누르고 싶은 게 네. 그게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거. 나라가 발전할 네. 그 국민들도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에 누르긴 하겠으나 네. 마음의 우려를 지울 수는 없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거든요. 그리고 네. 시청자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거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청와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정책실장이 됐기 때문에 더 귀담아 듣고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서 더 마음을 가다듬고 국민을 위한 경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고사성어, 가담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리에 자꾸 떠도는 소문들이 이렇다 이렇다 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될 수 있거든요. 네네. 재벌 해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에 국제그룹이 해체된 그 이후에 우리 경제 이미 자본주의 시스템 확고합니다. 또 뭐 사회주의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경제는 이미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다 확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신에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 대기업들이 많은 갑질과 잘못된 관행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또 비판과 우려를 산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아니라 대기업이 소위 말하는 약탈 경제라고 이름이 학계에서 그렇게 붙일 정도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완전히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라는 네. 측면에서 국민들이 분명히 기대하시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남주 시장이 얘기했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소득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서 좀 기대를 맞춰주시기를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와 관련해서 또 문자 투표 결과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는 17% 그리고 우려는 83%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좀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청와대 경제라인이 어떠한 행보를 펼쳐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은국 겸임 교수 김우석 부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